작년에 뭐 랜디라는 재작년에 랜디라는 간부가 한 명 있었는데 네. 내가 법대상 하나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네. 별로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대상을 구해버렸거든요. 네. 아니 법대상 딱 구해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세상. 아이 참, 우리 막. 그럼 어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랜디라는 간부가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 정책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근데? 없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시내버스가 이미 떠나버렸잖아. 네. 네. 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법대생 뭐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법대생 내가 뽑아놓은 내가 옆에 앉아있었어 또.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지. 내가 더 미치지, 세상. 아, 내가 뽑아놓은 법대생 스카이킴이라는 애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법대생 추천한다고 이러잖아. 아, 참. 이게 바로 이것도 일종의 관계잖아요. 네. 이제 법대생이 없을 때는 유관이지만 법대생이 뽑혀지고 나면은 그러니 뭐가 되나? 유관이요.